근데 여기 양평하면 유명한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쌀. 쌀. 짬뽕. 어, 딸기. 나물. 어, 나물 정도. 유기농. 근데 오늘은 우리 밥상에 올라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많은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식재료를 찾아갈 거거든요. 힌트 없어요? 힌트, 길어요. 길고. 아, 파. 요즘 핫하잖아요. 어? 어, 아니에요. 어, 길고 날씬하고 거리가 조금 멀고. 아, 그쵸. 네, 길고 날씬한 아삭아삭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아, 안 되겠다. 직접 눌러보시죠. 네. 어, 양평의 오이 유명해요. 그래요? 아, 친환경 농작물들이. 네. 길고 날씬 오이. 노래 뭐지? 우와. 어? 약간 갓가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오, 되게 과연 듣던 대로 뭔가 좀 건방지가 않으신데요? 아, 네. 요즘 또 옛날 한복보다는 이렇게 계량 한복으로 편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르는 식물과도 색깔을 맞췄고, 또 예, 키도 크고, 네. 또 이제 피로 회복에도 좋으니까. 네. 또 날씬하다 그러던데? 어우, 날씬하죠. 날씬한가? 네. 어, 부럽다. 저도 날씬해지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아, 근데 평소에 저러고 농작물을 기르세요? 그러게요. 그 날씬한 거 뭔지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예, 가시죠. 네, 가볼까요? 네. 이게 뭐예요? 키가 엄청 큰데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런 거 처음 봐요. 이건 제가 아는 그게 아닌데. 예다. 날씬하고. 어, 날씬은 맞아요. 길쭉하고. 어, 그것도 길쭉하고. 맞는데? 맞잖아요. 뭐죠? 어, 이거 보니까 맞다. 살짝 대나무처럼 생긴? 그거 맞습니다. 어, 맞는데? 뭐 이게 저렇게 생겼어요? 네. 말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아스파라거스라고 합니다. 아~ 아스파라거스라고 이게? 아스파라거스가 스테이크 먹으면 옆에 나오는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네.